컴퓨터 바탕화면이나 동영상에서 영상을 볼때 또는 문서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문서를 열람할 때 형광펜이라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면 괜찮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탕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를 볼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 사용법은 굉장히 쉬운데 제가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노터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하는 과정 없이 바로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팔레트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점 크기도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면 끝납니다. 단순하게 이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고 우측에 보면 돋보기라든지 화면 이동이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지우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좀 단점이라면 컨트롤 Z 키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쓰고 나서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싹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지우기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 C를 눌러주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종료하는 거는 Q를 누르면 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온오프 활성화 버튼은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누르거나 요 온오프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바뀝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만 있고 도형을 그린다든지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스크린 마커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설치 과정 없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심플한 아이콘 하나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앞서 소개했던 프로그램보다 사용법이 더 쉽습니다. 실행한 다음에 좌측에 있는 하늘색 색상을 누르면 이렇게 팔레트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Enable을 누르면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isable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얘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앞서 두 번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스크린 마커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더블클릭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메뉴는 많이 있지만 사용 방법은 좋은 게 없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좌측 상단에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팔레트,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점 크기도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면 끝납니다. 단순하게 그릴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사선은 좌측에 있는 거 그리고 네모난 박스 채우기, 테두리, 원형 채우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울 때는 X 표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컨트롤 Z 키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툴이 활성화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커서로 바꿀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다시 바뀝니다. 요 기능은 참 편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텍스트를 입력할 순 없고 단순히 그림 그리는 용도와 툴박스 사용하는 용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K스크린 펜으로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더블클릭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작업 표시줄 트레이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화면 낙서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된 게 보이죠? 마우스 클릭을 하면 드로우 모드, 컨트롤 탭이라는 게 있고 옵션이 있죠? 옵션을 누르면 똑같습니다. 컨트롤 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컨트롤 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 창이 활성화됩니다. 펜 툴을 사용하다가도 ESC 키를 눌러서 창을 닫은 다음에 다시 활성화시킬 때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기능도 괜찮습니다. 앞서 세 가지 프로그램과 다르게 K 스크린 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크기는 하단에는 바를 이동해서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수치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폰트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세 가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자유롭게 그리는 도구고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사선 그리고 얘는 화살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똑같이 사각형이나 원형을 테두리나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드랍다운 모노를 펼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상 팔레트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바를 이동하던가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얘는 별도로 저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처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마스크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건 이렇게 기능이 있고, 지울 때는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닫혀지고 다시 컨트롤과 탭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에픽 펜이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앞서 소개했던 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만 활용한다면 무료 버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무료 버전과 프로 버전의 차이점이라면 선이나 사각형 원을 그릴 수 있는 부분과 텍스트,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보드 기능 사용인데 구매하길 꺼리지만 아 한번 사용해 싶다 그런 분들은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뭐 어려운 과정은 없고 동의하기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서 소개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아이콘이 심플하고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메뉴 툴을 보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상단에 있는 이 펜 부분을 눌러 이동하면 되고 숨기기 표시는 단축키도 있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아주 작게 감춰집니다. 다시 활성화를 하는 거는 해당 메뉴를 누르거나 단축키를 누르면 되고 커서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그리고 펜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조절할 수 있고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쏜 상태에서 다 지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렇게 작성했던 걸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메뉴 목록을 보면 이렇게 정보 도움말 설정 업그레이드 종료까지 다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보면 언어는 한국어로 지원을 하고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컨트롤과 시프트 8번을 누르거나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클립보드 사용 같은 경우는 유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저장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뉴 목록을 보면 이 설정이란 부분에 다시 들어가 보면 스크린샷을 찍을 때 저장 위치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고 별도로 폴더를 지정할 때는 이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별도로 본인 취향껏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료지만 그냥 기본으로 텍스트 입력 말고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컴퓨터에 그림 그리는 도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개했던 다섯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취향껏 선택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